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때이른 도의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찾아왔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제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크게 상승하는 우리가 무도위 관련주 미리 조금 재료를 선점하는 그런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때이른 무도위로 인해 가지고 폭염 관련된 종목군들이 5월 4일날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2019년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인 무도위가 시작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관련주에 대한 오름세는 매년마다 반복되는 계절주 양상을 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자,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이런 폭염 관련주, 우리가 무더위 관련주들은 앞으로에 대한 상당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볼수 있겠죠. 자, 일단 계절주 성격을 나타내는 업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우선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우리가 이제 겨울에 접어드는 시기에 많이 오르는 종목군들이 보면 구제역이나 조류독광 관련주들이 많이 반등이 나타납니다. 그럼 작년 2019년 우리가 9월 달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면서 그때부터 질병 관련주, 바로 구제역, 조류독광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런 제일바이오나 중앙백신 관련주들, 질병 관련주들이 구충제 관련된 또 이슈가 맞물리면서 3월 달까지도 큰 상승세를 나타냈었죠.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매년마다 11월에서 약 2월 정도까지 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절주라고 한다. 뭐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많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바로 의류주입니다. 우리가 겨울주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자, 영업무역이나 한섬, 한시시력 같은 종목군들이 항상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주가에 대한 반등폭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여름 의류보다는 겨울 의류가 훨씬 더 가격대가 비싸게 형성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추이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주가에 대한 선반영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또뭐 미세먼지 관련주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매년마다 똑같은 시기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2월 달부터 약 4월 달까지, 4월 초순까지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봄에 항상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가 되기 전에는 또 황사 관련주로 우리가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마스크 섬유 관련주들이 항상 주가적인 움직임에서 계절주 형성을 해왔다는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름주로 편입되는 항목군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시면 일단은 에어컨이라든지 또는 선풍기 관련된 냉방기 관련 업체들을 우리가 여름주로 얘기를 많이 한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아이스크림 관련주, 아이스크림 빙가루 관련주들도 우리가 여름 관련주, 무더위 관련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크게 오르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 냉방기 관련된 종목군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한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여름의 피크를 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주가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5월 4일날 급등했던 종목군이 바로 파세코라는 기업이었는데, 자, 이 파세코라는 기업이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인데, 자, 4월 16일날 홈쇼핑, 현대홈쇼핑에서 최초로 방송이 진행이 됐고요. 그에 따른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자, 방송된 것이 4월 16일이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조금 보이고 난 다음에, 자, 전일까지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실시간적으로 오늘,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자, 일단 우리가 파세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세코 같은 경우 오늘도 다시 한번더 10%가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자, 뭐 지금 보면 홈쇼핑 이후에 만원대부터 시작해서
15,350원까지 올랐으니까 자, 약 50%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런 여름 관련주 여기서 꺼질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이제 이 더위는 시작되는 분위기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좀 더 추가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 자, 계속 보시면 앞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으뜸 효율 환급 사업이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이라는 것은 1등급을 뜻하는 부분이고요. 으뜸 효율 환급 사업은 정부에서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 지금 현재 10%에 대한 부분을 캐시백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으뜸 효율 환급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으뜸 효율 환급 산업인데 1등급 제품에 한해서만 10%를 환급해 주는데 파세코에 대한 창문형 에어컨은 1등급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삼성전자나 또는 LG전자 같은 종목군들도 보면 에어컨을 많이 생산하는데요. 왜 그런 업체들은 테마를 이루지 않을까? 자, 그만큼 대형주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주도세력이 접근을 해가지고 이 종목군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글로벌적인 이슈라든지 외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그런 기업들이라도 실질적인 이런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까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름 관련주가 이슈가 되느냐?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8월 달까지 지속적인 이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매년 8월 달까지 이 더위가 이어갑니다. 사실 이 더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5월 달에 우리가 소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냉장기기라든지 또는 에어컨이라든지 또는 그에 따른 부품 관련주들이 지금 미리 움직이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여름 관련주, 폭염주로 편입되는 종목군들이 일단은 파세코가 오늘도 크게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위닉스, 신일전자, 오텍 같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오텍은 캐리어 에어컨을 또 담당하고 있는 업체죠.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살펴보신다면 자, 오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더 이틀 연속 반등세가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자 지금 이틀 동안 전일 같은 11%였고 오늘 8% 약 20% 정도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 전일과 오늘 양일간 지금 다시 한번 더 23%에 대한 큰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봤던 종목 중에 또 우리가 위닉스도 잠깐 보시면 지금 전일 그리고 오늘도 3%대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기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빙과류 관련주인데요.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음료병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음료병. 그래서 이 회사도 같이 여름 관련주로 음료 관련주로 엮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자 빙그레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빙과류 업체들도 여름 관련주로 편입된다. 자 그리고 이 냉장기기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인데 자 SCD라는 종목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런 기업들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SPG 그리고 삼진 SN테크 같은 종목분들도 편입이 되는데요. SN테크는 우리가 무풍 에어컨 아시죠? 무풍 에어컨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자, 그리고 삼진은 리모컨을 만들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요 두 가지 기업은 이제 BLDC 모터라고 해서 저소음 초강력한 모터를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SCD는 조금 종목군이 작습니다. 자금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도 크게 반등세가 나타났었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추천해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급등 양상을 조금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충분히 이제 저가권역에서 돌아서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슈는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만 보더라도 21%가 크게 급등한 양상이었는데 오늘만 봐서는 SCD가 대장이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계속 준비된 내용을 보시면 자, 선풍기 관련 우리가 또 여름에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선풍기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특히 여성분들 많이 들고 다니시죠. 요즘은 여성분 남자분 상관없이
더울 때 많이 들고 다니는데, 그 보면 이 선풍기를 또 유통하고 있는 업체가 구 아이리버라고 합니다. 아이리버. 자, 아이리버 회사가 이제 드리머스 컴퍼니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눈여겨보자. 그리고 기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보양식 관련주. 항상 이제 여름에 우리가 복날이 가까워지면 뭐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요. 복날이 가까워질수록 닭고기 관련주, 육계 관련주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럼 마니커라든지 또는 뭐 하림이라든지 뭐 이런 동우 팜투테이블이라든지 또는 뭐 이지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움직임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런 우리가 여름 관련주들이 쉽게 뭐한 번만에 이슈를 인해 가지고 팍 상승했다가 빠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겁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하되 그 중간중간에 조정 포인트는 분명히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조정 포인트를 틈타 가지고 우리가 수익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또큰 성과를 낼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같이 참여를 하시면 또 좋은 결과를 또 좋은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종목군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